증샷! 트릿! 브루깃! 오늘 할 것은 바로 군대 관련된 괴담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군대에는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은 괴담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저는 이제 군대를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제 친구들 말로 들어보면은 군대에서 자기 부대만의 유명한 무서운 이야기나 군대 대대로 무서운 이야기 이런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괴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유튜브 입니다. 나무위키에 보면은 유명한 군대 괴담이 있대. 논산훈련소 27연대 옆에 귀신나무, 이게 유명하다고 하는데 이걸 찾아보니까 여기서 어떤 사람이 말해준 거 있었어. 27연대 귀신나무, 이건 진정한 유망한 얘기라서 아마 대부분 알 것 같네. 27연대 앞에도 초소가 있는데 그 초소와 그 옆에 있는 나무에서 생긴 일이었대요. 해당 초소에서 근무를 하던 사람들은 새벽이 되면 어떤 여자를 발견하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 어떤 여자가 있다고 보고를 하고 나가서 확인해보면 없대. 그러니까 초소에서 여자가 있습니다 하고 나가서 보면은 없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런 일이 계속 생기고 있었대요. 간부들이 상황이 조금씩 심각하다고 느꼈고 한 간부가 마찬가지로 해당 초소에서 새벽에 근무를 섰어요. 여지없이 어떤 여자가 나타났대요. 간부는 바로 밖으로 나가서 그 여자를 따라갔대요. 그 여자를 계속 따라갔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계속 쫓아가도 거리가 줄지 않는 거예요. 훈련사가 넓기는 하지만 이렇게 넓을 수가 있나 싶을 만큼 길을 계속 따라가고 따라갔는데 뒤늦게 정신 차려보니 나무를 빙빙 돌고 있었다더라. 나 이 녀석 거기 서라! 야 이 녀석 누구냐! 거기 서라 나 이 녀석! 이러고 있었다! 소름 소름. 그리고 제가 아는 군대 썰, 아는 형들한테 들은 귀신 썰이 있었는데 옛날에 귀신을 볼 줄 아는 후임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엄청 많았대요. 이제 딱 부대에 딱 뭐 나 군대 잘 몰라요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군필자분들 이해해 주십시오 이러고 있었어. 그래서 선임해서 야 너 귀신 볼 줄 안다며? 근데 갑자기 애가 하면서 갑자기 기절을 하는 거래. 그래서 의무실 데려가! 의무실 진행시켜! 하면서 이제 딱 데려갔어요. 여러분들 정신을 깨가지고 이제 선임이 물어보지. 야 너 아까 왜 그렇게 거품을 물고 기절을 했니 하니까 아까 말이지 말입니다. 아까 누구누구 병장님이 저한테 귀신 보이냐고 물어봤을 때 그 방 안에 있던 모든 귀신들이 한 번에 저를 쳐다봤지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기절을 했다라는 무서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유체 이탈을 할 줄 아는 사람의 이야기였대요. 유체 이탈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군대에 있으니까 심심하잖아. 그래서 유체 이탈을 했대. 계속 걸어가지고 동네에 갔대. 동네에 갔는데 놀이터에서 어떤 꼬마가 혼자 놀고 있는 거래. 새벽에 뭔가 이상하잖아. 그냥 옆에서 보고 있는데 그 꼬마가 자기를 쳐다보대. 어? 나 유체 이탈을 안 보일 텐데? 갑자기 아저씨는 어디서 오셨어요? 꼬마는 왜 여기 있어? 내가 보여? 아저씨는 어디서 오셨냐고요? 왜 그래 꼬마야 부모님 어디 계셔? 아저씨는 어디서 오셨어요? 아저씨는 저기서 왔지 하자마자 꼬마가 이야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유체 이탈한 사람이 아차 싶은 거야. 아 그 꼬마가 내 몸을 뺏겠구나 싶어가지고 그 사람이 열심히 달려가지고 딱 유체 이탈 간발의 차이로 자기가 자기 몸이 돌아왔대. 근데 그 꼬마가 자기를 쳐다보니 아깝다 이러는 거야. 하지만 여기서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꼬마가 만약에 그 몸을 뺏었다면? 만약에 그 군인이 2등병이었다면? 꼬마가 들어가고서 헤헤 내가 너의 몸을 뺏었다 2등병? 이러면서 이제 에헤이 조졌네 이거 하면서 그럴 수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 이야기는 논산훈련소 조교로 땡땡연대에서 전역한 A병장의 이야기래요. A병장이 갓 자대로 전입한 이등병 시절 흉흉한 소문이 돌았어. 훈련소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둔 마을에 파랑 지붕집이 있는데 거기에 사는 젊은 여자가 남자친구에게 차인 후 자살을 했다는 거야. 하지만 소문이 그렇듯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잊혀져갔고 어느새 A2등병은 A병장이 되었어. 당시 훈련병들이 경계군무를 나갈 때는 훈련병 2명 조교 1명 3인 1조로 경계군무를 나갔대요. 그날도 어김없이 A병장이 근무를 나갈 준비를 하는데 마투인 B3병이 명단을 보더니 A병장님 여기 이 훈련병 귀신 본다는 그놈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순간 A병장은 흠칫했지만 매 기수마다 그런 훈련병이 들어왔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대요. 어 진짜 막 귀신을 볼 줄 안다고 말하는 후임이 있나? 나도 볼 수 있다고 할까? 그렇게 근무를 나간 A병장은 어느 때처럼 훈련병대가 잡담을 하다가 문득 앞마을에 그 여자 한 명 아까 그 혼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문 있죠. 그게 궁금해져서 A병장이 그 귀신을 본다는 훈련병에게 물어봤대요. 야 너 귀신 보인다 했지? 저 마을 파란 지붕집 보여? 저기서 사람 한 명이 죽었다는데 뭐가 보이냐? 라고 물어보자 그 훈련병이 네
아까부터 젊은 여자 한 명이 보였습니다. 맞춘 거야. 이 이야기를 모르는데 젊은 여자 한 명이 있다는 걸 맞춘 거야. 순간 A병장은 등골이 서늘해진과 동시에 새로운 자극의 흥미로움을 느꼈지. 이후 매 기수마다 훈련병 신상 기록북을 보고 귀신이 보인다는 훈련병이 있으면 본인과 경기 근무를 나갈 수 있게 시간표를 조절했대요. 그렇게 같이 근무를 나가면 저기 파란 지붕 집에 귀신이 보이냐? 라는 질문을 했고 그 질문을 들은 훈련병들은 모두 젊은 여자 귀신이 있다는 공통적인 대답을 했대요. 그렇게 네 번째쯤이었나 마찬가지로 귀신이 보인다는 훈련병과 같이 근무를 나갈 때였어요. 그날도 마찬가지로 야 너 귀신 본다 했지? 저 파란 집 보여? 파란 지붕 집 보여? 저기서 사람 한 명이 죽었다는데 뭐 보이는 거 있냐? 라고 물어봤는데 이번 훈련병은 뭔가 반응이 이상했대요. 얼굴이 도화지처럼 창백해져 무슨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을 부르르 떨렸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대요. A병장은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고 다그치면 안 될 것 같은 직감에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가만히 기다렸대요. 그렇게 수십 분이 흐르고 다음 근무자가 저 멀리 보일 때쯤 그 훈련병이 입을 열었대요. 젊은 여자 한 분이 보입니다. 근데 한 번만 더 물어보면 죽여버린답니다. 와 그러면 진짜 거기에 귀신이 있는 게 맞았고 계속 물어봤고 그 물어본 거에 화가 났다. 이게 좀 저도 방송을 해봐서 압니다. 제 언니 로블록스 언제 해요? 한 번 물어보면은 아 오늘은 안 해요. 두 번 하면은 오늘 안 해요. 세 번 하면은 오늘 안 해요. 네 번째 정도 물어보면은 한 번만 더 물어보면 배내버린다 라고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그 귀신도 얼마나 화가 나겠어. 자기 죽어가지고 억울한데 자기 죽어가지고 억울해가지고 아이씨 귀신 인생 개노잼이네 이러고 있는데 저기서 야 쟤 보이냐? 아 젊은 여자다! 야 저기 나 보여? 에이씨 말도 안 하고 가네. 에이 재미없게. 야 너 저기 귀신 보이냐? 뭐야 또 왔어? 가! 야 저기 보이냐? 에헤이 좀 가라니까. 야 한 명 야 한 번만 더 물어보면 죽는다. 진짜 진짜 죽어. 이랬을 가능성이 있다. 귀신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인간이 와서 시비를 걸었잖아. 그 사람도 전 인간이었기 때문에 좀 봐줬겠지. 너무 내절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군대 관련 괴담은 끝입니다. 약간 군대에 관련해서 그런지 군대에 있으면 안 되는 것들 약간 군대는 여성이라는 게 많이 없잖아. 뭐 있긴 하겠지만은 비교적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 귀신과 관련된 이야기나 이런 게 좀 많이 나오네요 여러분들. 저도 이제 나중에 군대를 가야 되는데 무섭습니다. 예. 하지만 저는 귀신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유튜브에서 봤죠. 지평자평계의 고정만 알고 있으면은 귀신들이 별로 안 무서워진다라는 소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면서 나중에 군대 갈 때 무섭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김전이었고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퉁!